일단 오늘 그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식에 대한 맛을 표현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걸할 거예요. 그 맛에 대한 걸 먼저 우리가 공부를 잠깐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맛이 어때요? 그럴 때 어떤 표현을 쓸수 있을까요? 네, How does it taste? 또는 How do you like it? 그런 표현 쓸수 있겠지, 그렇죠? 네. 맛이 어떻다라고 할 때, it's 땡땡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다시 또 반복해서 수업하실 건데요. 짜다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짜다, salty, 싱겁다, 블렌드입니다. 블렌드. 여기 보세요. 아이고. 자, 여기 보세요. 브랜드는 BRAND로 나가면 상표죠, 상표. 브랜드가 뭐야? 그런 말인데, 이게 블렌드, BL로 바뀌면 얘가 싱거운 그런 뜻이 됩니다. 블렌드. 브랜드가 아니고 자꾸 블렌드. 얘는 브랜드. 이렇게. 블렌드라고 바로 하셔야 돼요. 블렌드. 자, 그 다음에 달다 그러면 스윗, 시다, 싸워, 싸워. 나하고 싸우자는 거할때 싸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쓰다, bitter. 예, 네. T로 시작하는 물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국식 발음은 T 발음을 있는 그대로 다 해줍니다. 그 쓰다 그러면 그냥 비터, 비터, 비터. 그런데 미국식 발음은 다 T 발음을 디귿이나 리을로 한다고 했어요. bitter, bitter. 이따 아마 들으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자, 매운 그러면 spicy. 그 다음에 맵다라는 말을 또 hot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hot. hot은 뜨거운이란 뜻도 있지요, 당연히. 아주 맵다 할 때도 hot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끼하다 그럴 때는 greasy, greasy. 맛있어요, delicious. 그 다음에 질기다, tough. 연하다, tender. 부드럽다, soft, 딱딱하다, hard, 바삭바삭한, crispy, 진하다, rich. rich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부자, 부유한 그런 얘기죠. 맛에 있어서 rich라고 하면 풍부하다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예 그냥 사전 찾으면 풍부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유한 이런 것도 있지만 풍부한이란 말도 있습니다. 사전 자체에도. 제일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표현은 good. 그러면 되는 거죠. good. It's very good. 그러면 되고요. 아주 맛있다 그럴 때, delicious보다 더 맛있다 할 때, yummy.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별로예요, 그러면. 예, not so good. 이런 표현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맛을 표현한 노래를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니가 Sour, sour, sour. I'm shy. Cold, cold, cold. Take a look. Freeze, freeze, freeze. Oh, cheetah. Woo, cheetah brown. Jimmy Nickel, daddy cool. Chewy, dig your cream, beautiful hair. Greasy, milky hair. 네. 간단하게 몇 가지 보셨죠? 네. 네, 많아요. 처음부터 하고 많으세요? 네.
어. 그렇구나. 재밌게 보셨죠? 자, 회화책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회화책. 오늘 회화책은 국어 선생님 책이 없어서 그냥 이거 보세요. 예. 네, 네. 자,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 네, 천천히 한번 해보실게요. What do you? 우리 유어를 어떻게 발음하자고 그랬어요? 여나 야로 발음하면 된다 그랬죠? What's your favorite dish? 그러면 됩니다. What's your favorite dish? 페이버릿 아니고 페이버릿. 자꾸 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 F가 예, 보세요. 이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이게 맞아요. 요게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발음해 보세요. 시작. 요거. 예. 네. 다 틀렸어요. 원래 발음은 보세요. face. 페가 아니라니까요.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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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 좀 닫고. 이게 F 발음이 F 발음을 잘하거나 F 발음을 잘하는 게 진짜 영어 잘하는 것 같은 거고요. R 발음하고 L 발음 구별을 잘하면 진짜 오리지널 발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페. 페이스. 그렇죠. 페이스 그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요거 뭐예요? 불이야. 이런 말이죠. 불이야. 자. 파이어가 맞아요. 아까처럼 하자면 둘다 틀린 거죠.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파이어. 한번 해보세요. 파이어. 파이어. 예. 자꾸 F 발음을 파이어. 페이스. 그러니까 약간 이 발음도요. 예. 요것도 favorite 그려드렸는데 favorite 위치아가 아래 입술에 닿아야 됩니다. 근데 안 닿으면 favorite 되는 거 favorite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favorite 네,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 진짜 치아가 닿아야 돼요. 치아가 닿아야 됩니다. 너무 또 이렇게 닿으면 치랑이 다 없어지니까 적당해서 favorite 아시겠죠? 자,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What's your favorite dish? 네, 유어도 뭐라고 발음하지 않았다고요? 네, 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발음하라고요? 보통 학생들한테 읽으라고 하면은요, What you어라고 해요. 다 you어. 근데 실제 그 미국 사람들 발음하는 거 보면은요, you어라고 잘안 들려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또는 What's your name? 여나 야로 발음하자 그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나 야로 발음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이제 2번 들어가서 단맛 뭐라 그랬어? 단맛. 스위트. 단거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Do you like sweet? 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Do you like sweet? 자, 세 번째는 치즈는 제 입맛에 맞지 않아요. Cheese isn't for me. 네. It's not for me 그러면 그건 나하고 안 맞아 그런 뜻이 됩니다. 네. 원래 It's not my taste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내 취향이 아니야. 또,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그건 꼭 먹는 거에 대한 것만은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취향을 얘기할 때는요. It's not my cup of tea. It's not to my taste. It's not my way. 이런 표현 다쓸수 있어요. 맛에 대한 거를 굳이 얘기할 때는 나한테 안 맞아. Isn't for me. 이런 표현을 쓰면 된다 이거죠. Cheese isn't for me. 그러면 치즈는 나를 위한 게 아닌데? 치즈는 나한테 안 맞아. 이런 뜻이 됩니다. 자, 4번은 그녀는 식성이 까다롭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자, she's fussy. Fussy. 조금 더 크게 틀을게요. 네, F입니다. F. Fussy about food. Fussy, fussy. 그리고 fussy입니다. Fussy about food. 그 다음에 네? 형용사죠, 형용사. 예. Fussy가 까다로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Fussy, 까다로운. 네. 그 다음에 5번 보시니까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할때 뭐처럼 먹는다 그래요? 말처럼 먹네. 예? 말처럼 먹네.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그래서 말이 진짜 많이 먹나 봐요. 네, 말이 많이 먹나 봐요. 뭐 음식 같은 거를. 그러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먹는 사람은 돼지 같다는데 영어권에서는 말 같아, 저 새끼. 그런가 봐요. 네? 말처럼 많이 먹는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He eats like a horse. He eats like a horse. 네, 음식을 조금 먹는다 할 때는 새처럼 먹는다 그러죠. 새. 자, 같이 한번 또 해보시겠습니다. She eats like a bird. 예, 네, 새 종류 중에서 뭐 독수리도 새에 들어가지만 독수리처럼 먹는다는 개념 아니겠지, 그렇죠? 네. 자, 7번에 군침이 돌아요. My mouth is watering. 여러분들, 워터가 무슨 뜻이에요? 물이란 말도 있잖아요. 동사로 쓰이면 물 주다. 물이 고이다. 워터가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도. 아시겠죠? 네, 워터가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워터도 플랜트 그러면 저 식물한테 물좀 주라고. 워러더 파츠 그러면 화분에다가 물좀 주라고. 워러가 물 주다란 동사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8번부터 보시겠습니다. 8번부터 보시면 자, 우리 아까 했던 거지, 그쵸? 그 음식은 짭니다. It's salty. 자, 그 다음에 싱거워요. 자꾸 브랜드라 하시네.
아니라니까요. 블렌드. 블렌드. 예. 네. 브랜드 아니고 블렌드. 아시겠죠? 예. 네. 블렌드로 발음하는 건 그 음식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블렌드라고 발음하시는 거예요. 블렌드. 블렌드. 자, 그다음에 매워요 그럴 때는 it's spicy. 예. 스피시라고 하시면 안 되고 spicy. 그다음에 달아요 그러면 예, it's sweet. it's sweet. 그다음에 쉽니다. 아까 했었죠? 애들이 막 sour. sour. 예, 쓰다 그럴 때는 it's bitter. 예. 자, 그 다음에 이 고기는 질기다 그럴 때 the meat is tough. 원래 tough는 여러분들 tough guy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강인하고 거친 그 느낌을 주는 사람을 tough guy라고 하잖아요. 음식도 질기다 그럴 때 tough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텐더는 예, 연한. Love me tender, love me true. 그런 말이 있죠. 네, 나를 좀 부드럽게 사랑해 주세요. 텐더, 부드러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이 빵은 상했습니다. Bread. Bread is stale. 이 빵은 상했습니다. This bread is stale. stale.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이 우유는 this milk. 그 다음에 has gone bad 그랬죠? 여기 현재 완료 썼지,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관객 유치원 애들 오는 줄 알았으면 저한테 마술 할 시간을 주셔야지. 25분 왔어요, 지금. 네? 한 25분. 아, 오늘은 제가 도구를 갖고 온 게 없어가지고 근데 자꾸 이제 광고를 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강사분들 간담회를 여기서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한 열대 분? 더 오신 거구나. 오셨는데 식사로 가서 반은 마술 얘기했어요, 저는. 반은 마술 얘기했어요. 마술 얘기가 항상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부를 걸 그랬다. 뭐. 우리 저기, 여기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지난주인가? 여기 송년회 밤 뭐 했었대요. 네. 그때도 마술 공연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제가 다 뺏어 먹으려고. 네? 불이 바뀌더라고요. 네? 불이 바뀌더라고요. 불이? 네. 빨간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어디서요? 지난주 수요일이었고.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것도 회수,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최소한 그분들처럼 하려면 저도 마술 구경도 많이 다녀봐야 돼요. 다녀봐야 되고 진짜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틈만 나면 해야 돼. 어디 가서 틈만 나면 연습하고 좀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익숙해지는 거죠. 아직도 이게 제가 이게 마술 링을 걸 때는 아직도 틀려요. 가끔 떨어뜨리고 오늘 몇 번 떨어뜨렸어요 여기서. 자,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꼬맹이들 지금 막 소리가 들려가지고 영어에서요. 여기 보세요. 영어에서 무언 무엇이 되다 이런 뜻을 나타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 무엇이 되다.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X become Y입니다. X become Y. X가 처음이에요. Y가 나중이에요. X가
Y 상태로 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 became tired 또는 fat. 그러면 그 사람이 지쳤다가 되는 거죠. 피곤해진 거죠. He became fat 그러면 뚱뚱해졌다가 되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처음이 어떤 다른 Y라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걸 나타낼 때 그에게 다른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야? B G G T G C R M F 아,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BG. BG 땀을 흘리면서. GTG. GTG. 쥐어 터지고. 됐죠? BG, GTG. BG 땀을 흘리면서 쥐어 터지고. 이래 전 끝났어요. 코너에 가서 봤더니 여기 찢어졌어.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또 크림 바르고. 이제 코너에 가서 여기다가 찢어진 거 크림 바르고 나와서 2회전 때 MF 먼지 나도록 퍽퍽 터지고 예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BG, GTG, CR, MF, BG 땀을 흘리면서 따라하세요. 예 네. 쥐어 터지고 크림 발리고 와서 먼지 나도록 퍽퍽 터지고 요거가 다 뭐뭇이 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다. 자 보세요. B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B동사. 근데 B동사가 뭐뭇이 되다 원래 비동사의 뜻이 뭐예요? 비동사의 뜻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있다, 이다, 되다, 하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학생들도 비동사의 뜻 네 가지 얘기해봐. 그러면 다 잘 얘기 못해요. 비동사조차도. 근데 비동사가 그러면 언제 되다라는 뜻을 나타내주냐 이렇게 물어봐도 답변 못해요. 비동사는 조동사나 to be에서 to 부정사 뒤에 나올 때는 다 무엇이 되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go bad. go bad 그럼 무슨 뜻이에요? go bad. 그렇죠. 이게 꼭 자러 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꼭 자러 간다. 자, 이 bad는 나뿐이죠. 자러 가다는 이거죠, 이거. bad. 그쵸? 예. 네. 이거 심지어 아닙니다. 그러면, go bad 그러면 가다 나쁜.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가다 나쁜. 원래 go라는 말은요, 원래 go라는 말은 가다가 아니고 뜻이 움직임. 변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고의 원래 뜻은 그래서 움직임 변화를 나타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아는 거니까 가다라고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go bad라고 하는 건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가다가 아니라니까요.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상태로. 그러니까 go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쓸 때는요. 되게 떠나보내고 싶은 거, 안 좋은 것들 쓸 때 go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자, go가 변화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느린 변화가 그래서 walk예요. walk, 걷다. 그리고 빠른 변화가 run인 거예요. run. 자, 일단 좀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여기 G는 뭡니까? Get. Get fat. 그러면 뚱뚱해 지다. Get은 자기한테 자기 쪽으로 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T. Turn. 그렇죠. Turn red. 그러면 빨개지다. 이거를 돌다 빨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돌다 빨간. 변했다 이게 빨간 상태로. 여기 나와 있는 이 become 동사는요. 학생들이 B는 있다, go는 가다, get은 얻다, turn은 돌다 이렇게만 해석하니까 자기는 해석을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틀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row old. 그러면 나이를 먹다가 되는 거죠. 나이를 먹다. 그 다음에 come true. come true. 오다 진짜의. 이게 아니고요. 사실이 되었다. 실현되었다예요. 실현되었다. come true. 실현되었다. 그 다음에 run short. 그러면 달리다 짧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아까 런은 우리가 빠른 변화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런 숏 그러면 얘는 부족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해지다. 됐죠? 부족해지다. 그 다음에 she made a wife of an angel. 이런 표현이 있다고 쳐봐요. She made a wife of an angel. 자, 그럼 이거 해석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엔젤. 자, 잘 보세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모르는 단어 있으면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나요? 없죠. 네, 하나 아직 다 아시겠지, 그렇죠? 근데 해석이 처음부터 틀립니다, 이제. 자, 그녀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야! 하고 소리 지릅니다. 이제 내가 지금 이거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뭐뭇이 되다라고 그랬지. 뭐뭇이 되다. 이게 지금 become 동사 뭐뭇이 되다를 나타내주는 말들을 설명하고 아까도 입담을 흘리면서 쥐어 터지고 크림 바르고 먼지 나도록 퍽퍽 터지고 다 했는데 왜 또 만들다라고 해석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make가 나왔다 그러면 다 그냥 만들다가 박혀 있어요. 뭐뭇이 되다. 변했다라고 해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변했다라고. 원래 make는요. 뭐뭇이 되다. 뭐를 만들다. 누구한테 뭐를 만들어주다. 뭐를 어떤 상태가 되게 만들다. 누가 뭐뭐를 하게 만들다. 그런 뜻으로 쓰여요. 네, 사역동사로 쓰일 때 그게 써요. 여기서 지금 이 형식의 이거 지금 뭐뭇이 되다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she made a wife 그러면 애드에 어떻게 얘기냐면 그녀가 부인을 만들었다. 너 그녀가 부인을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녀가 부인을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그 뜻은 없어요. 누가 부인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그녀는 아내가 되었다예요. 아내가 되었다. 예? 네? 근데 애들은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녀는 천사의 아내가 되었다. 천사의 아내가 되었다. 천사가 결혼하냐? 어? 천사가 결혼하냐? 지금 헷갈리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여기서 이 어부는 뭘 나타내주는 거냐면요. 얘는 동격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동격. 천사 같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천사 같은 그녀는
천사 같은 부인이 되었다. 아내가 되었다. 천사 같은 아내가 되면 좋아요? 좋을까요? 안 돼요. 예. 네. 동격을 나타내 주는 거라서, 동격을 나타내 주는 거라서, 라이크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천사 같은 아내 되지 마라. 어? 괜히 천사같이 돼갖고, 남자가 쓱 접근하는데, 어머, 세속적이야. 너 오래 못 산다. 그냥 아내는 아내다워야 돼요.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와이프의 뜻을 못 가르쳐줘요. 학생들한테는. 근데 와이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와이프? W는 뭐예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훌륭한.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인스트루먼트는 뭐예요? 도구죠. 도구.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그러면 악기예요. 악기. 자, 와이프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For 무엇을 위한? Enjoy. 즐거움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아내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조이가 그런 뜻 아니죠. 아, 그죠. 와이프가 그런 뜻은 아니죠. 근데 그냥 만들어 본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자유 그러면 F는 뭐의 약자고 R은 뭐의 약자고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몇 개 하다가 지쳤어요. 저의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게 와이프밖에 없어요, 와이프. 예. 네. 기억에 남았다. 원래 조이가 무슨 말이에요, 조이? 조이, 조이. 조이는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 근데 앞에 이 N이 들어가면 강화시키는 거예요.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인조이 그러면 기쁘게 하다. 아가 돼서 즐기다가 되는 거예요. 즐긴다는 말은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N이 들어가는 거 보면 encourage 있죠, encourage. courage가 용기잖아요. 근데 이 N이 들어가면 뭐뭐 하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rich가 우리 풍부한, 부유한 그랬지, 그렇죠? in rich 그러면 부유하게 하다가 됩니다. 부유하게 하다. 여기 앞에 이 N이 들어가면 다 그래요. In light 그러면 아 쓸데가 없네. In light 그러면 light가 밝은 빛 이런 말이 있잖아요. In light 그러면 계몽하다가 되는 거예요. 계몽하다. 머리를 밝게 해주는 거죠. 확신하다. Sure 있죠. Sure. In sure은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장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이 들어가면 다 그렇게 뭐뭐 하게 하다가 돼가지고 인조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갖게 해주는 거라서 즐기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 천사 같은 아내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의 부인을 만들었다. 네가 하나님 친척이냐 이 새끼야.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너가 나하고 답을 맞춰 그 틀린 거는 사전을 좀 찾으면서 요새 핸드폰 다 나와 있으니까 틀린 거는 사전을 좀 찾으면서 공부해 와. 그 사전을 그렇게 안 찾아야 됩니다. 뜻을 사전을 안 찾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잘못 해석이 된 뜻은 아무리 그렇게 적용을 시켜봤자 올바른 해석이 못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아 이건 또 fall asleep 잠들게 됐다. 잠이 들었다지 그렇죠?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for은 갑작스러운 일을 나타낼 때 다 for를 써요. 갑작스러운 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은 grow 같은 거 쓰는 거예요. grow. 그 다음에 come이 들어가는 말은 뭔가 자기한테 좋은 거. 다가오는 거잖아요. 좋은 거는 대부분 come이랑 같이 쓰고요. 안 좋은 거는 대부분 go랑 같이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get이라고 하는 건 자기한테 뭐가 붙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turn이라고 하는 건 예상치 못했던 거. 그리고 어떤 과정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거고, 그리고 시간 오래 걸리는 거고, learn은 빠른 변화, 빠른 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go라고 하는 것은 가다라는 뜻보다 움직임이 있다, 변화가 있다가 더 큰 뜻을 나타내준다고. 그렇죠. 예,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 상태, 변화된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 그래서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BG, GTG, CRM 프로도 몰라요.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학교 갔는데 누가 너한테 깐죽댔어. 몇 번 경고했는데 걔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걔한테 뭐라 그래? 니네 학교에 있는 체육관에 들어가서 맞짱을 뜨자고 하자. 근데 맞짱 그냥 뜨면 이거 막 저기 하니까 정식적으로 권투하자고 하자, 권투. 그래서 1라운드 올라가서 비지땀을 흘리고 너한테 개기였던 애가 쥐어 터지고 저쪽 코너 가서 찢어진 거 크림 바르고 나와서 2회전에는 먼지 나도록 퍽퍽 터지고 그러면 걔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그럼 변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게 다 변화를 나타내주는 동사 갖다 만든 스토리야. 근데 우리가 이제 진행형을 나타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동작이냐 상태냐. 동작을 나타내주는 말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은 진행형을 쓰지 않아요. 예, 상태 안 쓴다고요. 자, 늙어가고 있는 중이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은 진행형을 안 써요. 그 다음에 존경 이런 거 정신적인 거 그런 것도 원래 진행형을 안 씁니다. 제가 존경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존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쓰고 싶으면 써요. 영어는요. I am still loving you 해가지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요. 거기는 원래는 그렇게 감정이나 애정이나 존경이나 이런 것들 나타내주는 말들은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 대체로 안 쓴다는 거지. 너 그거 쓰면 경찰서에서 와, 이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쓰고 상대방이 이해하면 그거 뭐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 원래 언어의 목적이 의사소통인데. 그렇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마술을 또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자, 1,000원짜리 하나만 적으세요. 이건 안 되죠? 10,000원짜리 주셨, 10,000원짜리 한번 적으세요. 아까 10,000원짜리 하셨으니까. 10,000원짜리를 주셨네요, 그쵸?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 10,000원짜리에 들어있는 사람 이름이, 아, 사람 얼굴이 누구네 있어요, 사람 얼굴이? 태종대왕. 태종대왕. 그래서 얼굴에다가 제가 못하겠고, 그 옆에다가 그 펜을 꽂아볼게요. 하나, 둘, 해서 종이를 찢었어요, 이렇게. 10,000원짜리를 지폐를 이제 찢은 거예요. 보이죠? 찢은 거. 그리고 찢을게요. 이제 하나 둘 찢어서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원래 딱 찢어진 거를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찢어진 거를 못 가렸어요. 다시 이렇게 펴가지고 제대로 된 돈, 예, 원래 걸로 안 찢어진 걸로, 예, 돌려드립니다. 제가 뭐, 예? 하신다고요? 진짜로? 어우. 저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근데 안 더 넣어야죠. 더 넣어야죠. 아까 그 뚫린 거 보셨잖아요. 네. 뚫어 보세요, 그러면. 그래 욕 먹어요. 아무튼. 아니 아까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줘야지. 아까처럼 튀어나오게 해줘야지. 이렇게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튀어나와야죠. 저 네. 아까 찢는 거 안 하셨잖아요. 네. 찢는 거. 아무데요? 아, 옆으로 찢는 거 하셔야지. 옆으로 찢는 거. 앞에 봐서요. 여기서 나와야 돼. 한 번에 찢어야 돼. 안 해. 이거는 중요해지죠. 한번 찢은 거는 찢어지더라고. 그러면 아, 두 번은 진짜 안 한다. 아무리 아 진짜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은 안 한다가 있어요? 아 근데 마술사 건조가 있지. 마술사 건조가 있지. 너무 이렇게 막 우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열 받아가지고 손가락에다 무술 찔러버렸어요 지금. 어머. 자꾸 우기셔가지고 승질 나서 찔렀어. 피가 조금만 나. 피가 조금만 나오는 거지 지금. 네, 이거 피 더 나오기 전에 빨리 이제 고쳐야 돼요. 하나, 둘. 어우, 이거 뺐어. 원래대로 됐어요. 자, 이제 이거 하실 거예요. 이거 한번 꽂아보실래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보세요. 네. 네, 됐어요. 네. 다 꽂은 거 보셨죠? 네. 네. 꽂은 거 나 보셨죠? 네. 보셨죠? 네. 네. 여기다가 이제 풍선을 넣을 거예요. 풍선을 넣고, 예. 이제, 뚫을게요. 예. 하나, 둘, 어이씨, 이거, 이게, 어우, 야, 이제 뻥스러 나가봐 아주 그냥. 하나, 둘, 또. 아유, 그렇습니다. 아시. 이게. 자.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술은 두 번 보시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번 봐야 살짝 저 뭐 같은 데 하고 가야지 재밌지. 나는 비밀을 봤어. 네. 그건 재미는 없어요. 어쨌든 저도 어제 처음 이거 학원에서 연습하고 오늘 와서 이제 성공했습니다. 자, 되셨죠? 예? 네?
떨어지겠네. 자, 이걸 이제 빼고. 어휴, 어휴. 이걸 또 분다고요? 못 써요? 이거 한번 하면. 이거 또 쓸 수 있나? 아, 그럼 뭐가 있구나. 아니, 이거 풍선 이걸로 불어야죠. 풍선은 이걸로 불어야지. 아, 이게 풍선을 또 써먹을 수 있긴 있네. 어디 갔지? 어딘가 있겠지. 자, 잘 보셨지요? 네. 네, 또 좀 마무리 할게요. 마술도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너무 조급해서, 너무 조급하면 다 실수하잖아요. 조금만 더 하시겠습니다. 13번. 아, 인조애가 또 나오네요. 자.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인조이. 인조이어밀. 네, 식사를 즐기세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금을 좀 건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Could you? Could you 하지 않습니다. Could you pass me the salt? Could you pass me the salt? 배불러요. I'm full. 또는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 할 때 I've had enough. 자, 난 단골입니다. 그러면 I'm, 우리 I am은 I'm이라고 잘했죠? I'm regular here. 나 규칙적으로 여기 오는 사람이야. 단골이야. I'm regular here. 네, 그런 표현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좀 영상을 하나 보시고, 간단한 영상 하나 잠깐 보시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Hello. How can I help you? Hello. I would like a table for four, please. Of course. Please follow me. Here's a table for four. Thank you. Could you give us the menu, please? Yes, of course. Here you are. Thank you. Can I get you anything to drink? Just water for me. I'll have a lemonade. I'll have a milkshake. I'll have an orange juice. Great. I'll be right back. Yes, we are. I'll have the grilled chicken and a salad. Would you like a starter, sir? Yes, I'd like the vegetable soup. For starter, I'd like the vegetable soup. For the main course, I'd like the grilled fish. I'll have the chicken soup and a lasagna. Ah, the chicken soup, the grilled chicken and some salad. Excellent. I'll be right back. It smells so great. I'm so hungry and I want to eat, but the soup is so hot, I can barely touch it. Wait for it to cool down before you eat it. The grilled chicken tastes delicious, doesn't it, Paul? Yes, Dad, it does indeed. What about your lasagna, Amy? I love it. It's my favorite dish. Great. How's it this, Mom? It's excellent. I'm so glad we came to this restaurant. Could you please pass me the salt, Paul? Here you are, Mom. Thank you. Did you enjoy your meal? Yes, it was wonderful. Thank you.
Would you like something for dessert? Yes, for dessert. I'll have ice cream, please. 자, 좀 우리가 그 연습했던 표현들이 좀 나오지겠죠? 예. 네. 아,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월요일 날 잘 선물 준비해 오셔서 네, 같이 교환하시고 여기 복지관 직원분들하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식당에 계시는 분들한테 같이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은 제가 그 맛을 주사위 숫자 맞추는 거 가르쳐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그걸 선물 드릴 거고 실습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화요일 날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예. 네. 화요일 날은 그 어차피 제가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화요일 날 11시에 나오시면 또 그날 그냥 팝송 할 거예요. 팝송 편안하게. 팝송 한 곡. 특히 신청곡 있으신가요? 유빈 에브리띵 투 미? 네. 27. 네? 27일 10시 나오셔도 되고요. 11시 나오셔도 되고. 27일 날은 네. 유민 에브리띵 투 미. 오케이. 유빈 에브리띵 투 미로 준비하겠습니다. 그거 풀 가사 하고요. 또 우리나라 말로도 다 같이 해놓고 해석 다 적어놓고 그거 전체 그날 다 한번 이렇게 읽고 해석해보고 노래 들어보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주면 안 됩니까? 그 너무 좀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속속 들어가는데. 제가 뭐 마술 하랴 노래 하랴 지금 뭐. 네, 그거 하여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노래가 악보가 또 나와 있는 그 영상이 있어요. 악보가 나와 있는 영상. 그거는 그냥 한 음절씩 따라하고 부르는 거는 그 팝송 가르쳐 주시는 그분 영상 틀어놓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 따라하시면 돼요. 유튜브에 있는 거. 우리 근데 그거는 뭐 예쁜 이렇게 멋있는 장면 같은 게 안 나와서 그 노래를 배우시고 싶으면 영어 가사를 유튜브에 치시면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고요. 팝송 가르쳐 주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 악보까지 다 나와가지고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ll have the chocolate cake.